여러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한 시간 진행을 맡은 고은별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미국 증시와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골드락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 코스닥의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폐배터리인데요.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때문에 못 쓰게 됐나라고.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쵸?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우리 외부 활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네, 꼭, 예, 체크 잘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종목을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가 어제 같이 공부해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필 에너지, 오늘 오전에 15%의 급등이 나왔죠. 해서 5%, 7%, 10%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금 추격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매수 자리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굉장히 멋진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여러분. 이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칡즙을 이렇게 좀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칡즙을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칡즙도 좀 먹어가면서 땀을 좀 식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현재 오전에 한 8시 전후로 해서 그날의 이슈가 되는 뉴스와 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해외 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국채금리,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 기간에 엇갈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10년물 수익률은 어때요? 3.748%. 그리고 2년물은 4.76.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게 2년물이에요. 2년물이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두가 다 2차 전지 섹터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서로 핑퐁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요. 요럴 때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꼬리를 달아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꼬리를 달고 올라와요. 아니, 빠질 거면 빠지지. 왜 꼬리를 달고 올라올까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남들 다 2차 전지 보고 있죠. 남들 다 반도체 보고 있어요. 그죠? 항상 틈새 시장을 노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언제까지? 그렇죠.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외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환율의 안정권이 들어왔는지, 환율이 떨어지는지 체크를 하기 전까지는 틈새 시장들을 노리시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열병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해서 이동조치를 제한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행명령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지열병에 관련되어 있는 검색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지금 투자자들이 야, 지금 시장에 2차 전지 들어가기에 약간 고점 아니야? 불안한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어? 곡물?
우크라이나 재건, 야 근데 너무 지금 눌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돼지열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검색을 하고 있다. 바로 돼지열병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의 돼지열병 관심 종목이에요. 바이오니아와 우진비엔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가 나오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관련되어 있는 이 섹터와 종목들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거춤의 요것과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을 때 매수하는 네올 매매 기법으로 종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제 우리 노란 톡방에서 매매 진행하셨죠? 메지온 10%의 급등이 나왔고요. 아래에서 대기 매수로 잡았기 때문에 대기 매수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 12% 정도 바로 수익을 내셨으니까 오늘도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바이오니아 차트예요. 어제부의 차트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 오늘요.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을 관리를 하고 있다. 어제서부터 저점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습니까? 이 그죠? 거, 추, 매,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는 뭐예요? 이평선, 거는 거래량, 추는 추세선, 매는 매집 기간이었죠. 그러면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각각의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싹 그어봤더니 추세 위로 올라와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자, 요 단기적으로만 보시자 이거예요. 요 구간만 본다라고 하면 야, 너희들 참 수상하다. 아니,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저점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점을 지켜내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모습들이 파악이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게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찬 데서 매수자리가 나오고 있죠. 매수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할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돼지 열병과 만약에 얘네들이 무언가를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니아다. 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가 반드시 넣어놓으시고요. 노란톡방에서는 함께 흐름들 봐가면서 호가창 보면서 함께 흐름들 봐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우진 BNG다. 자,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말이야, 그 바이오니아하고 우진 BNG하고 두 개 중에 당신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뭘 하겠어?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비중 나눠서 둘 다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진 BNG도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상해요. 저는 이 흔적을 찾는데 어제도 우리가 잠시 원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 차트를 보실 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생겨요. 거래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캔들이 생겨요. 캔들이 생기고 나서 뭐가 생겨요? 보조지표가 생기고 나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이평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가시면서 얘가 왜 여기에서?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던지셔야 돼. 그래야지 기준이 잡힙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중요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터졌어요. 얼마예요? 보시면 2765원 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모아서 터트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에서 모았습니까? 1800원, 2000원에 모아가지고 2600원에 턴다고요? 에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니까 오케이, 너 여기서 해먹고 설거지 끝냈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들어온 물량은 뭐냐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온 물량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매직 기간 공부했죠. 매직 기간 몇 월이에요? 7월이에요. 정확하게 52주를 만으로 꽉꽉 눌러 채우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야, 수상한데 해서 추세 라인을 그어보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단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왔어요. 하단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털고 나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요 얘도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서 매수. 오, 좋아요. 지금 자리 좋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저점 라인까지 명확해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지뢰 설치. 오늘 오전에 노란 톡방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다. 야, 요거요. 분할 지뢰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장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게 메지온 상보였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상보도 같이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간색 불이 들어올 것이다. 어제 필 에너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와가지고 춤추려고 했는데 상한가는 아직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대해도 좋을 종목입니다. 자, 해서 마찬가지로 우진 BNG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평선과 추세선과 거래량 매직 기간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자, 이 거, 추, 매.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이거, 추, 매? 이렇게 앞에다 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 요 네 가지의 기준이 부합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안 된다? 매매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종목 많고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거, 추, 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반드시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장 기초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해 가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니 너 참 너 매번 나와가지고 그 내월매매 내월매 제가 우리 앵커분을 오늘 또 처음 뵀는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내월매매라고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네. 아니요. 네. 내월매매 처음 듣습니다. 전문가님만의 비법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 네. 정말 그냥 여쭤본 거예요. 뭐 네,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아, 이 내월매매가 아직 거기까지는 들리지가 않았군요. 아, 시장이 난립니다. 도대체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데 왜 남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데 너는 내려갈 때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해서 오늘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내월매매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선을 추세선을 세 가지만 딱 그어 놓으면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월매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여러분 이 생방송 50분 가지고요 이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히든 종목이 나가잖아요. 그럼 영상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알려드리느냐?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노란 톡방에 보너스 종목이 현재 한 가지가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선정한 종목입니다. 뭐냐 그러면 희귀 질환 치료제,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드디어 타이밍이 왔다 이겁니다. 자, FDA에서 22년에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게요. FDA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에 22년에 신약 승인을 총 22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뭐다? 희귀질환 치료제이다.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딱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수익이 독점적으로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개발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보너스 종목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오셔야지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좋아하시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춤에 내올 매매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 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노란톡에서 언급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시청자님들 지금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노란톡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 이정혁 적어주셔 되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켜신 다음에 이 네모난 박스에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7788 네 자리 있습니다. 7788 네 자리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정말 다양한 이정혁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도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답장으로 받게 되는데요. 7788 네 글자 입력하셔야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필승 기법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나요? 작년 이맘때 우리 노란톡에 계셨던 분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코리아 SE, 지금의 하이드로 리튬이었습니다. 매수가 2,500원의 보너스 종목으로 나갔어요. 네. 1200% 달성했습니다. 즉 그 관련되어 있는 영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번 희귀질환 치료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히든으로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려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을 모르고 계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여기에서 배우는 내올매매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네, 그게 뭐 솔로몬의 지혜나 됩니까? 아니에요.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오셔서 공부하셔라.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자, 매수를 해놓고 나서 5%, 15% 급등이 나왔어요. 단기적인 성향. 예를 들어 어제 히든 종목이었던 필 에너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5%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할 매도. 분명하게 제가 공부를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매도를 하신 분들은 다시 추격할 수 있는 추격 자리가 와요. 그런데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매도할 걸 이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 12% 올라갔을 때 그때 또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장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자기만의 진단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매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하세요.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나 300만 원 갖고 벤츠 살 수 있어요? 나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일확천금 노리시는 분들 치고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남아계신 분들 못 봤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 단방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저녁에 뛰고, 그죠? 음식 조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몸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 저요, 내일 이 몸으로 올게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로 하시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정쩡한 리딩방 가셔가지고 회비 내실 바에는 오늘 이 방송 있죠? 계속 보세요. 계속. 아시겠죠?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원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왜? 우리가 바로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지뢰 설치를 하고 왔어요. 제가 방송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 모 종목 지뢰 설치 시작하세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항상 이 윗부분에서 얘네들이 막 올라가면 요때 당시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요 구간에서만 매수를 진행을 하셔라. 아시겠죠? 올라갈 때에는 아예 안 사. 아니 남들이 1,000원에 주고 산 거 내가 왜 5,000원 주고 사냐고요. 5,000원에 주고 살 거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호가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뢰를 설치를 하느냐. 저는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금액을 딱 정해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요 라인까지는 올 겁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5,300원 이하, 5,3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해볼까요? 자 지뢰 설치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죠? 걸린다니까요. 한 놈이라도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가다가 아우 지겨워. 나 이거 팔아버릴래. 훅 시장가로 눌러버리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고요. 왜? 누군가는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물량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 그 라인 이하로는 빠지지 못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어제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와, 저 거래랑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네. 매니저님, 저요 그제 방송서부터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서부터 봤는데 저 이 유통주식수를 설명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라.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야, 쟤 빠박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예. 네.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화나 창을 딱 열면은 키움 현재가가 딱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요 중간에 주식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본금 아래에. 그럼 마우스를 딱 갖다가 여기다가 딱 대시고요. 마우스 왼쪽을 한 번만 클릭을 딱딱 하잖아요. 그럼 얘가 유통주식수로 바뀌어요. 그럼 뭐냐. 총 주식수에서 대주주, 우리사주 이러한 물량들을 싹 빼고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예요. 그러면 기준을 예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시고 이 거춤에 대입해서 기준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에 비로소 내울매매를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승률 업, 기쁨 두 배. 아시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어제 우리 매매했던 것들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요, 여러분. 분할 매수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종목은 메지온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에서도 공부했죠. 며칠선? 5일선. 5일선에다 대기 매수 한번 걸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어저께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노란 5일선이 여기죠, 여러분. 자, 보세요. 5일선에다가 우리가 대기 매수를 싹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빠졌겠죠? 음봉으로 빠졌겠죠? 빠지니까 분명히 매수 안 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되고 나서 저가에 체결되고 나서 고점이 1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13%예요.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챙기실 수 있었던 거고 자, 두 번째 동은아나텍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시면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여기죠? 여기 5일선 근처에다가 우리 공부한 대로 분할 매수로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은 거예요. 가다가 안 올 것 같죠? 체결되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5%에서 25%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4%의 종가에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부터 시작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보였어요. 제가 어제도 상보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자, 보시면 상보도 제가 분명히 어제 매지온과 상보랑 동시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저가가 1%였어요. 2%, 그죠? 그리고 고가가 11%. 아무리 못해도 5, 7, 10 자동매도 걸어놨으니까. 네, 다 자동매도 되신 거예요. 따라만 하셔라.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분봉. 자, 5분봉이에요. 5분봉. 5분봉을 보시면은요. 대기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오전에 딱 안 내려올 것 같죠? 기다리세요. 예. 네. 갑자기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체결되었다고 휴대폰으로 알림 올 거예요. 아시겠죠? 어, 대기 매수 걸어놓으면 안 될 것 같다가도 에이 틀렸네 올라갔네 아니요 아니요 분명하게 한 번은 내려줍니다. 눌림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딱 지뢰 설치해놨죠? 안 올 것 같죠? 누군가가 던져요. 던지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 마찬가지로 이미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밑에다가 대기 매수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방에서 조금씩 천천히 조급해 마시고요. 아, 뭐 내일 당장 뭐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그 뭐 보조지표 그거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하게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언급드리는 건 중요해서 언급드리는 거예요. 이거 추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할 매수, 매도 그리고 보합에서 어떻게 추격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울 매매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저녁에 올려드리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그러면 박태환이한테요 여러분 시간당 예를 들어서요 시간당 500만 원짜리 레슨을 딱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시간 레슨 딱 받으셨다라고 해서 수영장 딱 가갖고 멋있게 접영 빡빡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박세리한테 시간당 500만 원짜리 개인 레슨 받으셨어요. 예, 네, 가셔가지고 드라이버들 막 멋지게 골프 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파 이거서부터 하셔야 되고 골프는 똑딱이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서부터 하나씩 배워보셔야지 나중에 내울매매가 되었던 아니면 세력매매기법 제가 어제 언급드렸었죠. 그러한 것들도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발 퀴즈. 자, 돌발. 자, 우리 앵커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띠디디디 요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띠디디디 뭐예요? 이거춤에.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춤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땀 좀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 외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아예 뭐, 예,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주신 몸인데 예, 감사하죠. 예, 머리는 이 머리카락은 빼앗아 갔지만 무언가 다른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나요? 이루실 수 있어요. 공부하셔라.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 해서 공부하러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게. 거기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러 오셔야 되겠죠. 노란톡방. 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갖고 한번 해볼게. 그래, 나 가면 알려주는 거지? 예,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매 분할 매수 오늘 다양한 차트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나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나도 그러한 종목들 함께 발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네 자리를 입력하셔야 되는 7788 네 자리 숫자 입력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에서 다양한 소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이정혁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 이정혁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올 매매 과연 어떠한 것이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자꾸 복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눈에 들어올 거예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네올 매매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어요. 정말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머리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도 없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나와요. 즉 잠수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숨쉬러 올라와야 되겠죠? 그 하단의 침수 구간을 노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단에 화살표가 딱 떠요.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가 딱 차트에 딱 떠요. 그러면 이 차트는, 이 표시는, 자, 투자자님,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또는, 아직 상승이 안 나왔어요? 아유, 투자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상승할 거예요. 라고 하는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크, 예, 잘생겼죠? 예, 아주 잘생겼죠? 예, 이렇게 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내가 다 배우지 못했던 것들, 잘 모르겠는 것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올 매매로 적용이 되었던 종목이 금양이 있었는데요. 이 금양은 자, 보시면 요거 이제 플레이를 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금양을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요 고점 라인에서 제가 라인을 딱 그어놓고 이 방송을 보시면 5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때 차 바꾸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얼마가 있어요? 네, 10만 원 넘겼죠. 훌쩍 넘겼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금양뿐이 아니다. 자, 석경 AT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요 자리가 이제 나왔다 이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찼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100% 조금 안 되게 수익을 냈습니다. 99.33%를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올 매매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대응 우리가 네올 매매로 적용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원익 QNC예요. 원익 QNC도 자, 요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 자리예요.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합에 왔을 때 추격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번 종목은 뭐냐, 그러면. 자, 프로 2000이었어요.
어제도 자리가 나왔었죠.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과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가끔가다 이렇게 띄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빠르게 빠르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수상하죠.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까지 다 쳐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거춤에 딱 대입하시면 돼요. 이평선 대입하고 거래량 대입하고 추세선 매직기간 딱 대입해보면은 야, 요거 공략해봐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친 자리들 다 내올 매매 자리였어요. 다 내올 매매 자리였어요. 보시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혼자 물차 있는 데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꼬셔도 안 한다. 아시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했을 때 타수익 냈잖아요. 지금 타수익이에요. 타수익. 공짜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빠져준다 자리가 또 나오겠죠. 왜? 우리 지금 초급반에서는 이것춤에 공부하고 있지만 중급반에 가면은 뭘 배워요? 꼬리에 대해서. 자, 보시면 요 꼬리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경창산업, SG 이러한 종목들,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 다 꼬리 엄청나게 달려있는 종목이었죠. 윙이푸드 이런 애들 다 크게 수익 냈어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급반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TSE였습니다. TSE. 마찬가지로 제가 동그라미 다 쳐서 왔어요. 우리 공부한 대로 고점에서 흘러가는 이 거, 추, 매 딱 써놓고 이 네 가지가 부합이 되는지 확인을 딱 했더니 부합이 되네. 어머. 그러면 뭐야. 저점까지 확인이 다 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라인 한번 여기다 딱 갖다 한번 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을요. 얘네들이 엄청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추세 자체가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니 우상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변곡점이 발생을 했네. 자,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또 물이 찼네요.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또 수익 냈겠네요.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있겠네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SE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전문가와 함께 내일 매매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 내일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서 도대체 위에 칸과 아래 칸이 물이 찬 게 어떻게 물이 찬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 방법들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방송 시간 중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7788 참여 코드 네 자리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7788 입력하셔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정혁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혁 전문가가 본 수상한 종목,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지금서부터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종목, 두 종목 아니면 뭐 몇 개라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게 몇 프로 수익이 났던지 저는 크게 그 자체에다가 이 무게를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 수익 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도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한 거고 성공적으로 투자 재테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올매매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를 안 하셨을 뿐이고요. 저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야, 왜 내가 사면은 다 올라가, 사면은 다 떨어지고, 아유, 내가 그냥 큰맘 먹고 손절 땅 치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고민하고 공부공부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그 패턴이니까 꼭 노란톡방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함께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3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정쩡한 그냥 어디 리딩방 같은 데 가셔가지고 리딩하셔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력 지금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그렇죠. 올리패스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요 종목이요, 여러분. 굉장히 고생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력의 정확한 흔적이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죠. 맞죠? 자, 그런데 최근에 잠시 후에 차트를 보겠지만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더라.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미 그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냐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올리패스 RNA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악재성 이슈가 있었어요.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광고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가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다가 뭐예요? 주주들께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띄워놓은 종목인데 얘네들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어떠한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을 포착을 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거대 시장 자. 치료제 개발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상하게도 뭐예요? 악재성 이슈와 호재성 이슈가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참 신기하다. 차트를 딱 보기 전에 매수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 세력의 진입 흔적이 포착이 되었다. 여러분, 세력이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맞아요. 시가와 종가는 흔히 얘기하는 핸들링의 주체들이 만듭니다. 왜? 저점 관리도 만들어야 되고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RNA 치료제 신약 개발이 주력 사업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 신약 개발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약 공동 연구 개발과 연구 개발비를 수령을 했으면서 자 조금 전에 뉴스에서 봤죠?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악재는 뭐다? 악재가 아니다. 금양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금양이도 그렇게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가 7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시장에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미 그렇죠.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차트를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수상해요, 수상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매하는 패턴들을 보시면, 가다가 올라가 있는 이러한 종목, 이러한 고점에서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더라도 어디에서 해요? 그렇죠. 노란톡방에서만 따로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아래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왜? 왜? 너희들 그 악재 하나 때문에 행정처분 2개월 광고 못하게끔 하는 2개월 행정처분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상한가 캔들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개인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보냅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상한가가 나오고 두 번째 2연상이 간 자리라고 하면은 매매 안 해요, 저는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눌림이 나왔고 지금 현재 저점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온 악재가 소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고요. 현재 보시면
계속적으로 물찬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점을 딱 확인해줬죠? 저점 확인하는 거 우리 내월매매의 기준이에요. 저점을 6월 29일 날 확인을 해줬어요. 누가? 친절하게도 HTS가 확인까지 딱 해줬습니다. 그럼 저점 확인됐죠? 오케이. 분할로 대응 전략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올리패스 분명하게 강한 상승의 패턴이 한번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에도 분명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필 에너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올리패스 여러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아, 제가 이 종목을 딱 보고서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히든 종목으로 할 거를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쫙 준비를 했었는데 성일의 하이텍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너무 야 이거는 제발 먼저 가지 말아라. 내일 내가 방송에서 언급하고 나서 가라.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수 포인트를 먼저 볼게요. 어떤 거였냐면 자,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TV,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70조,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탄산과 인산 리튬을 양산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올라가 있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차트, 어제 차트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미리 뽑아놨던 거거든요. 예. 네. 아니, 그래갖고, 아, 야, 너 내가, 오늘 가면은 너 여기에서 딱 머물고 있어. 너 딱 걸렸어. 내가 말이야, 빠지는 거 머리밖에 없다라는 거를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듣들 마음으로. 근데 오늘 좀 떠 있을 거예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봤을 때 좀 떠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나옵니다. 다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상승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승을 할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눌림 나와요. 눌림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 눌림자리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예요? 단기주예요? 오늘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 아니죠? 얘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지금 복귀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고점 확인했어요. 그죠? 고점 돌파를 해줘서 고점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돌파 매매하지 마세요. 돌파 매매. 그거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돌파 매매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있다가요. 요 상단을 뚫어줄 때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요 전고점을 뚫어주는 요 라인에서 뭐가 나온다? 추천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100개가 만약에 도전이 되면 100개 중에 두 개만이 뚫습니다. 어디를? 볼린저 밴드에 기간별로 다르지만 볼린저 밴드에 상단을 뚫어줘요. 뚫게 되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몇 개라고요? 100개 중에 두 개예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돌파 매매를 했을 때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지금 드디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돌파 매매는 여러분 조심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눌리는 자리.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성일 하이텍 여러분들 지금 막 뭐 올라가네 좋네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기다리셔서 눌림목 자리를 함께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는 당연히 계좌에 하나 정도는 넣어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앵커님께서 다음 나머지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현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 이제 혼자 하는 매매는 지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코드 네 자리 입력하셔야 됩니다. 7788. 7788 네 자리 입력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면요. 이거춤에부터 내올 매매까지 다양한 매매 기법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큐어드림 오늘은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도 힘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11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